대략 어이가 없으시고. 어이없게도 리정혁이 아닌 최신 슬라이드폰을 사용하는 이 남학생은 시골 학교로 전화 갔습니다. 나는 뭔 학교를 점심시간에 오나? 참 등장부터가 남다르다니. 바로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 하지만 그의 관심은 저 쌈주마냐? 명식이? 명식이 자식이 얼마나 빡센 줄 알아? 그러니 아이가 됐고요. 그거 꼭 달고 다니세요. 네 보기에도 그래 잘 어울리나? 성별은 알아야죠. 야. 어? 뭐야 왜 이리 커? 그만 커라. 나 좀 보자. 이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1대1 다이다이. 좀 보자 그랬으면 당연히 옥상 아니야? 아니? 당연히 매점이지. 아닌데. 아 됐고. 명식이? 이들 따라온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왜서 명식이만 부르는데? 친구 편식하는 거라 지금? 뭐야? 아무튼 계획대로 잘 들어. 네가 먼저 칠래? 내가 먼저 칠까? 쳐. 그래서 네가 야를 이제 수확하게 두들겨 팼나? 네. 야가 니한테 뭐라 그랬나? 네. 쳐. 치라고 한 건가? 아닌가? 진단서 끊으시고 그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아 사내 새끼 나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애한테 맞았다고 삐져갖고 뭐 같이 노네 안 노네 그러면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 나 안 그래요. 조심히 가. 이 남학생은 며칠 전까지 복도에서 바이크를 타도 땡땡이를 쳐도 아 어떤 새끼가 수업 중에 전화질이야? 경찰서를 집처럼 들락거려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민증이 나오는 날 그는 유산 상속을 받기로 한 재벌 3세거든요. 오빠. 네가 여기 있냐? 나 오빠. 아우 네가 누나라니까. 하지만 유산 상속 당일 유언장에 적혀있던 내용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 어제 민증 나왔다고. 유언장 공개 즉시 강원도 평창 소재 보람고등학교로 교적을 옮긴다. 그 내용은 지정해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꼭 해야 하는 것. 무슨 꿍꿍인데? 좋아요. 유산 받아서 내가 어떻게 쓰든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보람고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오자마자 당이 떨어졌는지 근처 슈퍼를 들렀는데 그곳에서 이거랑 던일 레드? 담배는 안 돼. 학생한테 담배 안 팔아. 안 팔기 왜 안 팔아? 남들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너 이 호텔 별이 무려 5개거든? 무슨 뜻이야? 꺼지라고 죄수 없으니까. 그녀의 이름은 은한. 며칠 전 호텔에서 본 은하니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또라. 다른 카드 없니? 얜 정지다. 너 영어 못 읽어? 거기 뭐라고 써있냐? 못 읽나? 너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나도 몰라. 왜? 왜? 뭐야 말해봐. 그걸 왜 물어? 돈에 꼴하자고. 은하니와 재경은 계속해서 마주칩니다. 야 뭐야? 남자 뭘 그렇게 곱네? 강제경은 남자다. 강제경은 남자다. 그런데 왠지 그녀는 재경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쁘지 않냐? 네. 약 먹었냐? 네? 약은 매일 먹고 있고. 네? 재경은 대충 시간만 때우려 했지만 애다! 네 뭐하냐고서! 아...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서울과 달리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말이죠. 너 낙찰이다. 낙찰? 환영. 야 우리 학교에서는요 졸업하려면 공연 한 편씩 꼭 해야 돼. 이거 아주 막 나가는 학교네. 아 얄짤 없어. 더 해야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재경은 내일 아주 끝장 본다 내가. 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디 간 건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큰 관장 보내라. 강재경. 큰 관장이면 얼마예요? 그렇게 돈으로 졸업하려는 재경. 하지만 안 통하죠. 아니지 뭐로 가면 딱지 끊기지. 에이. 돈으로도 안 되자 재경은 졸업이 아닌 퇴학을 당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아들이야 참 나처럼 타나. 연깽처럼 불연깽 눈코딱 몽땅 하나 없었다야. 이런 재경의 모습이 은하니는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차예요? 35,000원이요. 나머진 너 해라. 그놈의 주유소는 남자 없냐? 아는 사이였어? 그리고 야 배달! 서비스하려고 팁 준 거야. 연깽처럼 불연깽 제 떨이 좀 비워. 네가 피운 걸 누구 벌어버리래. 재경 또한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강재기 오늘 또 결석이나? 이제는 매일 결석을 하며 맛깔나게 핫도그를 먹는 재경은
우연히 꼬마들을 보고 무엇에 홀린 듯 쫓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린 시절 재경의 부모님과 같이 자주 오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빠. 하지만 평소처럼 이곳에 왔던 재경의 가족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강재경! 엄마. 재경아! 한편 계속해서 재경이가 마음에 걸리는 누난. 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살만해? 아, 감정심 만드는데. 숨겨왔던 나. 왜 그렇게 보는데? 저기 있잖아, 나. 연극 안 하고 졸업하는 방법 좀 알려주라. 없어. 없긴 왜 없어, 다 있지. 야, 어쩌자. 나 연극 못하겠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식. 재경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된 누나는 기절하며 쓰러지게 되는데, 사실 그녀는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이건 고집 피워서 될 일이 아니야. 병원에서 죽기 싫어요 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은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 여사 샀네? 아줌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얼마긴? 저 정도면 세 장에 만 원. 나도 이 돈 많잖아. 세 장이. 아싸! 짱구쩔! 참 이상한 동네다. 만 원짜리 한두 장에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곳에 온 후로 재경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발목 멀쩡하네. 아, 넌 무슨 애가 그러냐? 아, 대체 무슨 알바를 어떻게 했길래 과로로 쓰러져?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닌가? 예쁘다. 맞나? 야, 너 알바 어떻게 할 거야? 변하고 있는 거 맞겠죠? 이런 이 집 배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어? 아, 몰라.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쁘냐? 내가 그래서 눈을 못 떼네 그냥. 야, 내가 무슨 네 얼굴이 이뻐서 본 줄 알아? 재경은 은한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 야, 집에 안 가? 교장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근본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우리 아빠 바가지 점점 늘어요. 아빠? 괜찮아. 그런 놈이 익숙하니까. 야, 익숙해지지 마. 나도 엄마 아빠 없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재경과 은하.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하냐니까? 꽃 싸우고 싶었는데 병신은 꽃 안 된대잖아. 그래서 꽃 대신이라구나. 향기도 난다? 맡아볼래? 진짜 날 것 같긴 한데. 나 어디 아픈지 알아? 빈혈. 자신의 병을 숨기고 싶은 은하. 하지만 재경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 돈 많아요. 돈 얼마든지 낼게요. 다 해봐요. 이제 19살이에요. 놀라도 화나도 안 돼. 가슴이 설레어도 벅차도. 그럼 심장이 멎으니까. 아휴,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왜 몰라. 다 보이는데. 보이는구나. 아, 그 내 마음 알면 좀 알바 좀 그만두면 안 되냐? 안 돼. 돈 벌어야지. 땅 주인이 나가래잖아. 당신 변호사의 사기꾼이야. 할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야. 당신이 한 거지. 제가 한 건 맞습니다. 이 자식이. 그녀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쫓겨나게 생긴 은하니네 집.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뭔데? 유산 포기 시 현금화되어 있는 유산 중 0.1%를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나 너랑 살려고 재경에게 더욱더 다가가지만, 재경아 나 배고파. 우리 밥 먹자. 가라니까. 역시 돈이. 너 안 보고 싶으니까 가. 나 좋아한다며. 네 사랑 그렇게 쉬워? 이런 씨.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며. 가! 가라고! 2% 부족할 때 재경은 유산 상속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돈대로 다 주세요. 기뻐도 죽고 슬퍼도 죽는다면서요.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자네야. 그녀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인 재경. 자네 행복하자고 은원히 죽일 거야. 재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0.1%면 얼마입니까?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어떤 바보 같은 여자애가 내가 포기한 99.9%보다 큰데 어떡해요. 결국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재경은 공연 연습날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그래도 가지 마. 이거 누가 썼어?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울 거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했던 첫사랑.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네가 오든 안 오든 이제 관심 없어.
또 놀러 올게 은하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못 왔어. 처음 본 순간부터 재경을 알아본 은원과는 달리 이제서야 그녀를 알아본 재경이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첫눈 오는 것만 보고 가면 좋겠는데. 너 아픈 거 아는데 나 너 사랑할래.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한 두 사람. 마음에 들어? 난 같은 방 쓰는 줄 알았는데. 베개도 너무 높아. 두 개를 비신... 아, 낮은 베개 여기 있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 이대로 잔다.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잔다고 하네. 안 창피해? 첫사랑 이루어준다는데 뭐가 창피해? 무슨 소원 빌려고? 너 철 좀 들라고. 갑자기 데려가지 마세요. 작별 인사는 할 수 있게 그 시간만 주세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소원을 빌며 조금이나마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은 두 사람이 만들 추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소설이 열풍을 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스토리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은 찾기 힘든 스토리긴 하지만 가끔 이런 게 그립긴 합니다. 나오면 꿀잼일 것 같... 아닌가? 아무튼 은한이란 이름은 그때는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편집 도중 속초 은윤이 형님이 생각날 때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을 우연히 봤는데요. 그 이유가 일주일 내내 봐도 또 보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일까요? 진짜라면 저도 가능한데...